발언하세요.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 의사진행 조치하기가 이렇게 하늘의 별 따위 같아서야 무슨 의혹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거짓을 해도 표정은 속일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조금 전 도정환 의원의 질의에 대한 표정을 보니까 어쩌면 정유리한테 말 사주고 최순실에게 돈 준 것이 이재용 회장의 부회장의 지시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재용 증인의 허위 증언을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장충기 사장과 한 달에 몇 번 만나냐고 질문에 한두 번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내부 제보자에 의하면은 하루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하거든요. 자, 이게 여기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이 맞는 건지 거의 매일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매일이 맞는 건지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이 맞는 건지 해명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간곡하게 호소 드리는데요. 의사진행 발언을 이렇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 이것을 국민들이 볼 때 우리가 제대로 이거를 재벌 대상으로 뭔가를 밝혀내겠다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할 겁니다. 어제까지 그러지 않았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제안이 재갈이 왜 오늘 재벌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제안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예. 제가 말씀드려 보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나와 있는 재벌 회장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땡큐. 정말 감사하죠.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28년 만에 하는 재벌들 대상으로 청문회가 의사진행조차도 이렇게 막는다고 하면 예. 이거 풀어주시고요. 두 번째. 그리고요. 자 아까 여당 간사님이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안민석 의원께서 인기 영합성 발언으로 이런 식으로 국정조사를 이렇게 방해하는 행위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청문위원이 마음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청문위원이라도 회의 질서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무슨 저 회의 질서 못 지키겠어요. 이런 식의 회의 질서 누구를 위한 질서입니까? 다시 못 지키겠어요. 안민석 의원 발언. 오늘 말이에요. 예, 제안하십시오. 저 아직 결정한 거 없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께서는 지금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이미 어저께부터 오늘 청문회 전체적인 의사 운영 일정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은 특히 생방송으로 이렇게 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 운영이 중요하다는 그런 우리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확하게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거듭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일치기가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도 없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안민석 의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도 꼭 그런 발언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청문회전은 국가와 국민과 함께 또 이 엄중함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품격과 절제 속에서 의혹 해소와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인신공격과 면박주기, 인격 모욕적인 발언은 지양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이제 추가 질의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 정회했다가 다섯